몇 분 후. 미쳤잖아! 어, 뭐야? 어, 여보! 오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나 이제 신호 없어. 빨리 가야 돼. 나와. 아, 무슨 짓을 하다 나온 거냐고. 아, 또 알아서 가야 된다고. 아, 빨리 가, 어디 가. 빨리 저에서 나오라고 해. 잡자 대면하게.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 오빠. 오빠. 어, 아니야. 아니야. 저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아니. 쟤들끼리. 아, 오빠. 또 다른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혀 나오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냥 가야죠. 아, 이거 좀 봐봐, 이거. 어? 아, 이거 가만 봐봐요. 아, 나 공부하는 학생이라니까요. 아, 아저씨. 아, 나 잘못 없어요. 아, 아저씨. 아, 이거 좀 놔요, 이거. 아, 진짜. 저, 저희 남편 어딨어요? 오, 저희 남편. 어, 어, 오빠, 오빠, 이게 뭐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아 진짜 이거 네. 조용히 좀 하세요. 어 저기 오네. 그때 체포되어 들어온 낯익은 얼굴. 사장님,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야, 사장은 무슨 야 이 사기꾼아. 사기꾼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남기타, 당신 맞지? 아씨. 아파트 909호? 경찰들이 증거로 꺼낸 영상을 보고 경악을 하는데 그 안엔 남편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었을까요? 한 여자와 아파트로 들어갔던 남기타. 그런데 여자와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남기타는 대체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일행들과 합류를 합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세 사람. 그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곧이어 경악스러운 장면이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남편의 실체. 남기탁의 직장은 다름 아닌 절도 주식회사였던 것입니다. 피의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사람을 쫓아 들어간다든가 해가지고 위에 고층 아파트 올라가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범행할 아파트 빈집을 확인하던 중에 양쪽 마주 보지 않는 한 층에 한 호만 있는 그런 가구들이 있어서 그 주택을 그 아파트를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지역을 가라 해놓고 이제 총 한 달간 한 19회 정도 범행을 했습니다. 남기탁이 몸담고 있던 절도단. 동료 이 씨는 망복 역할로 안테나라 불렸고 이하영 씨의 남편 성 씨는 남기탁과 함께 침입제로 아파트 터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층인 한상무와 오너 최 사장까지 이들은 한 달간 1억 6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절도 주식회사는 모텔을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그럼 시작하지. 네. 아유. 어우 단단한데 이거. 아우. 예. 자 시작합니다. 한상무는 절도단에게 드릴과 철사를 이용해 아파트 전자식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기술을 전수했는데. 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자, 다음 타자 입장이요. 자. 이들은 은밀히 모텔에 머물며 범행 오리엔테이션까지 벌인 것입니다. 이 대포폰은 보고 시에만 전화를 전원을 켰다 끌 것. 알았나? 예, 알겠어. 자, 그리고요. 아침 7시 30분 출근 시 보고. 정호의 밥 먹으면서 아침 범행 성공 여부 보고 그리고 3시에 자 품목 보고하고 오후 5시에 접선 장소로 이동해서 물건 처리 후 배당금 정산 그리고 초기 대금. 이들은 범행 행동 규칙을 정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접선 장소 이동 시에나 택시 3번 이상 갈아타고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기탁은 어쩌다 절도 주식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일까요? 인터넷에 구인난을 보고 면접까지 보러 간 남기탁. 처음엔 이런 일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건축 일을 하셨다고요? 아, 예. 근데 요즘엔 저 건설 경기가 좀 나빠서. 그럼 뭐 아파트나 집 구조에 대해서는 잘하시겠네. 제가 저기 아파트나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예 일가견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기 죄송한데 저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입니까? 우리 회사는 주로 하는 건 빈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빈집에. 빈집을 왜 들어가는? 아예 빈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쓸어올 만한 게 많으면 좋겠죠. 반짝이거나 갓나는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아파트 털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남기탁. 그러나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다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있는 회사군요, 여기가. 네. 서류 가져오셨죠? 그럼요. 예, 잠시만요. 네. 여기.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사장님 접니다. 정말 죄송한데 저 안 되게 했습니다. 아니, 한 배를 탔으면 끝까지 같이 가는 거지. 이제 와서 배신을 하겠다? 아니요, 배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저기 아내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도저히 정말. 만두? 너 말 한번 잘했다. 지금 내 손에 뭐가 되는지 알긴 해. 네가 나한테 전해준 네 가족 신상 정보 다 가지고 있어. 시골에는 네 MEF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뭐라고요? 네가 배신한 즉시 경찰서에 네 신상 정보 다 넣을 거고 네 가족들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 알았어? 잠깐만요, 사장님 제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신은 물론 아내와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의 개인정보까지 입수해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당한 남기탁. 어쩔 수 없이 절도 행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털이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세 명의 남자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야? 왜? 배터리 안 갖고 왔잖아요. 이리 줘봐. 그들은 전문적인 털이범이 아닌 탓에 실수가 잦았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날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들어가자. 들어. 이야, 집에 이렇게. 이렇게 어설픈 초범들 덕에 경찰의 수사가 보다 쉽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범죄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쭉 이제 발생난 지역하고 토대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범행을 하고 있다는 걸 판단하고 추적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범행을 그 다음날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고 범행을 모의한 그 현장에 있던 피의자 3명을 검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 지휘했던 총책도 저희가 이제 다른 수사기법으로 검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작물 처분처 이렇게 검거를 한 겁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이 뭐 일주일에 500에서 1000만 원 번다는 것은 뭔가
뭐 그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꼭 이런 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본인의 통장을 요구한다든가 뭐 신분증 요구한다 그러면 범죄에 악용될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게시판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아 이게 어떠한 그 범죄하고 연관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범행에 빠지지 않고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어 왜? 내가 그렇게 돈 벌어오라고 한 건 아니잖아. 여보 미안해. 내가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 여보 나. 아 여보. 오빠. 잠깐만요. 오빠.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여보 나 잘못해. 가정을 위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남기탁. 그의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아내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